아띠랑 코코의 아띠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도 예쁘고 멋있는 우리 책들과 함께 코코 인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었나요? 맞아요. 우리 아띠 언니도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쿨쿨 낮잠 시간도 자고 친구들이랑 놀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더 재밌는 놀잇감을 갖고 왔어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짜자잔! 우와! 우리 아띠 언니가 좋아하는 악기예요. 우와, 거기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뿅 하고 멜 수도 있어요. 우와, 어때요? 음악사 같나요? 음악가 같나요? 이 막대기로 두드려 볼게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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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오호! 호호! 이렇게 원목에서도 소리가 나요. 위에서도 이렇게 작은 소리,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작은 소리 해볼까요? 큰 소리 해볼까요? 또 작은 소리. 큰 소리. 우와, 이렇게 작은 소리, 큰 소리도 또 다양한 소리도 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짜잔! 감성 그림책을 놓칠 수 없겠죠? 우리 감성 그림책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우리 친구가요, 나중에는 악기를 가지고 즐거운 놀이로 음악 세계에 빠져들어가요. 여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클래식 음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음악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같이 악기를 연주해보아요. 해볼 수 있을까요? 띠 언니는 이 노래를 부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따라해보았나요? 우와,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엄마 앞에서도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귀여워서 엄마가 꼭 안아주실 거예요. 짜잔, 여기에 우리 코끼리의 큰 북, 또 토끼의 조그만한 북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면 좋겠죠? 너의 큰 북을 색칠해줄게. 뿅, 뾰로뿅, 짜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큰 소리, 작은 소리, 재밌는 놀이, 또 재밌는 음악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악기 놀이로 연주해보아요. 신문지를 이렇게 찢어보기도 봐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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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 신문지를 막 찢어도 보고요. 또 우리 친구들 신문지를 이렇게 막 밟아도 봐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쭉쭉쭉쭉쭉쭉 숙여가지고, 덩! 튀겨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볼 수 있고요. 거꾸로 해서 꼬린! 요 꼬린! 와! 아까 여기에다가 꼬린 했는데 이제 이 악기 안에다가도 꼬린 할 수가 있네요. 꼴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위에다가 우리 농구 게임! 슝! 꼬린! 농구 게임 따일 수 있고요. 또 요거를 쭉쭉쭉 쭉쭉 찢어서 감성놀이책에 있는 음원이 나오면 그 음원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라는 게임도 할 수 있겠죠. 와, 신문지 게임이랑 음악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거 위에서 어머님들이 던질 때 슝 던질 때 받아! 받는 거 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뭉쳐서 공도 만들어보고 밟아도 보고 여러 가지 비도 뿌려보고 꼬림도 해보고, 와, 몇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콩콩 우리 공이 튀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덩 튀어나가는 모습, 쏭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덩, 그리고 어머님 해보세요. 덩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감성 그림책과 함께 그림 그리면서 음악과 가지고 놀고 또 공과 가지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노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보면요, 이런 놀잇감 하나를 주어도 다양한 놀이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긴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코코와 즐거운 장난감으로 놀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나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어머님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아기랑 놀자 슝슝 안녕.